영상 시작 전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부산 터미널을 생각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수도권 쪽 분들은 노포에 있는 부산 종합 터미널을 떠오르실 거고, 호남권 쪽 분들은 사상에 있는 부산 서부 터미널을 떠오르실 겁니다. 이두 터미널의 공통점은 각각 부산의 대표 관문이거나 노선이 굉장히 많고 유동량이 많다는 게 특징이죠. 이 터미널들 외에도 많은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선 특히 해운대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해운대, 기장 등 동부산 지역의 교통을 담당하는 터미널인데, 문제는 이 터미널이 지금은, 그냥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편의시설? 없다고 봐야죠. 오늘은 해운대 터미널이 이렇게 된 이유, 그리고 해운대 쪽에서 수도권 노선을 운행하는 경남 고속이 지금 이런 데에서 승차하게 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운대 터미널. 사실 얼마 안된 터미널 같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터미널입니다. 이미 1984년 때 동부여객 버스가 해운대에서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현재 해운대 터미널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64일에 있습니다. 근처에는 해운대역이 있습니다. 위치에서 보시다시피 해운대 터미널이 커버하는 지역은 해운대 일대입니다. 사실 해운대는 부산의 다른 서부 터미널과 부산 종합 터미널, 심지어 부산역과도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거기다 해운대가 휴양지로 유명한 곳인데 타지에서 관광객들이 온다고 해도 한참을 이동해야 하기에 해운대 쪽에 교통편을 개선하기 위해 이 터미널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막상 지어지니 해운대뿐만 아니라 타지를 가기 애매한 기장군 일대나 해운대 앞부터 있는 다른 지역들의 사람도 이용하게 됩니다. 즉, 현재는 사실상 부산 동부 쪽의 교통을 담당하는 터미널이 됩니다. 서울 쪽 관광객들의 수요를 위한 수도권 노선은 매년 휴양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서 동남권 노선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서 해운대 터미널의 위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 터미널은 여태까지 규모가 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버스는 많은데 컨테이너 가건물을 터미널 건물로 쓰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해운대 터미널의 운영 주체 해운대 고속과 부산시는 이미 터미널 관련해서 여러 갈등을 겪었습니다. 지금부터 뉴스 기사 몇 개를 통해서 이들의 갈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과거 터미널 부지와의 갈등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2009년 3월 5일에 업로드한 해운대 시외 터미널 대책 없이 폐쇄라는 뉴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터미널은 지금 신 터미널이 아니라 해운대역 근처, 당시 31번 종점 근처에 있던 구 터미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기억하자면요. 버스 터미널 부지 소유자인 A 상호저축은행은 이곳에서 영업 중인 주 가야강남고속 등 3개 버스 운영업체들의 지난 1일까지 터미널을 이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A상호저축은행은 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며 수년 전부터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터미널 이전을 위한 법률적인 조치에 나서 이처럼 최후 통첩까지 해 터미널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운영업체들은 대체 부지 확보 등 이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이곳 이용버스 수십대가 도로로 몰려나오는 게 불가피하게 됐고, 이로 인한 이용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500여 차례 시외버스 90여대가 이용하고 있었고, 하루 3천여 명이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이때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정식 터미널을 개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대체 부지가 없어 버스를 도로에 세운 채 손님을 태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왠지 지금 경남고속이 떠오르긴 하지만은, 원래 해운대 고속에 있었던 구 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이 쓰고 있던 부지였는데, 원래는 잘 운영되고 있었으나 저축은행이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고 이 터미널 시설에 퇴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터미널이 폐쇄될 것이라는 가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어찌저찌 잘 해결이 됐는지 계속해서 해운대 고속은 그 부지에서 터미널을 이용하다가 2016년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이전한 곳이 스펀지 맞은편 신터미널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옮긴 신터미널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 사태를 해운대 터미널 사태라고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3일에 노컷 뉴스에서 올라온 대책 없다 해운대 시외버스 터미널 사태 방관한 부산시라는 뉴스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화병 주의하세요. 해운대 시외버스 터미널 차고지를 인가도 없이 운영한 업체 관계자가 법적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부산시가 업체 측에 반복된 대책 마련 요청에도 이를 묵살한 채 사실상 사태를 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해운대 터미널 같은 경우가 이제 해운대 고속이 현재 위치로 터미널을 옮긴 게 지난해 1월인데, 2016년 1월에 터미널을 옮겼습니다. 당시 해운대 고속은 이제 사업 인가권을 가진 경남 상남도에 차고지 이전 인가를 요청했고,
경산남도는 실제 차고지가 위치한 부산시에 운영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해당 지역이 도시개발계획상 중심 미관지구에 포함돼 차고지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결론을 경남도에 전달했고요. 결국 해운대구속은 인가를 받지 못한 채 터널과 차고지로 옮겨졌습니다. 해운대구속은 도시개발계획과 무관한 철도 부지 1천여 미터 제곱을 임차해 이를 구청에 주차장으로 신고한 뒤 기존 부지와 함께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신덤누레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네, 코레일이고요. 코레일이 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임대 계약이에요. 그럼 언젠간 나가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터지죠. 해운대구속은 수십 년 동안 운영한 터널을 한순간에 없앤다며 주민 불편이 뻔하다며 여러 차례 부산시를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으나 부산시는 계속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대안 없이. 해운대구속 관계자의 인터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참... 와, 저렇게 안 되려고 철도 부지를 매년 1억씩까지 주면서 계속 쓰고 있는 해운대시 고속 진짜 고트입니다. 와, 밑에가 진짜 나오는데요. 아, 이게 진짜 와, 부산시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만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채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만 고집하는 것 같다. 수십 년 동안 시내버스를 이용한 시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의 불편을 초래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부산시 버스 개편 유명하죠. 이번에 서부상은 아주 그냥 난리를 쳐놨던데, 아이고. 경산남도에서조차 인가권은 경남에 있지만 차고지는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 여러 차례 의견을 물어보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부산시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혼잡이 덜한 송정부지로 차고지를 이전하라고 제안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네요. 예, 송정이랍니다. 송정으로 차고지 이전하래요. 야, 부산시, 니네 송정 안 가봤지? 옛날부터 차가 막히는 동네인데 거기 터미널까지 옮긴다? 송정에서 장산역까지 1시간 걸리는 대청산한다고. 특히 롯데월에 저거 세일한다고 이벤트 안 되면 그냥 시내버스 배차 다 깨진다고. 아, 나 이것도 다른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2017년 6월 10일에 노컷뉴스에 올라온 인가 없이 운영 해운대 시내버스 터미널 대표 기소 유예라고 하는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해운대구속 주식회사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해운대구속이 지난해 1월부터 옛 해운대철도 인근 1,500m 제곱 부지에서 시외버스 터미널을 운영하며 인가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차고지를 설치했고, A씨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차고지 운영 인가를 신청했으나 경산남도와 부산시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제 행정기관의 결정 무시한 채 1년 넘게 해당 부지에서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A씨를 입건한 뒤 조사한 끝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나와있네요. 결국 대표가 기소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른 뉴스도 읽어보겠습니다. 2016년 5월 8일에 올린 해운대 시외버스 인도 위로 들락날락이라는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두 기사보다 1년 전에 써진 기사인데요. 여기서도 올해 초 이전한 해운대 시외버스 정류소가 관할 관청에 허가 없이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해운대 시외버스 정류소란 이름이 좀 그런데, 얘가 역할이 보면은 정류소가 아니라 터널입니다. 버스 종착하고 승차지 하차지 다 있고,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버스 종점이 있죠. 정류소 같은 경우는 버스 말 그대로 버스 정류장으로 취급되는 건데, 터미널 같은 경우가 있고 좀 쉴 수 있는 대기공간도 있고 하는 느낌이죠. 근데 여기는 허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사실상 터미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기 밑에 나와있죠. 터미널은 차고지와 대합실, 매표소 등을 갖춘 곳이고, 정류소는 노선버스가 잠시 차례 정차하는 곳이라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없다 라고 나있고, 해운대구 의회 유점자 의원은 불편법 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부산시나 해운대구에서 정류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강력한 조처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속 관계자는 버스 진출때는 직원이 수시로 손잡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하며 시를 설득해 여기서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부산시 대중교통 우선정책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건가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 뉴스를 차고 왔는데 없어서 제가 그냥 말해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와의 계약은 갑자기 철도공사의 단축 요청으로 인해 2023년에 마무리되고 건물은 철거됩니다. 해운대구속은 일단 같이 철거된 옆 교회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하여 그곳에 임시 터미널을 만듭니다. 컨테이너로 대합실과 간이 화장실을 만들고, 원래는 강석을 통해서 쓰던 그린시티 차를 가져와서 흡연실로 개조했으나 현재 이 차는 해운대구속 송정창으로 이용했습니다. 편의시설은 그나마 있던 것마저 이제 사라져서 간이 화장실과 근처 마트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게 바뀌었습니다. 만약 부산시가 해운대구에서 유휴부지를 남기고 인가를 남기지 개발했다면
해운대 터미널은 지금보다 좋은 상황을 맞이했겠지만 결국 해운대 터미널 사태는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운대 터미널에선 최근에 호남권 노선과 충청권 노선도 개통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운영업체는 참으로 착착하겠죠. 근데 해운대고속과 같이 한숨 내쉬는 업체가 있으니 그게 바로 경남고속입니다. 경남고속은 해운대에서 수도권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인데 얘는 터미널에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는데 없었다니까요. 말하자면 깁니다. 터미널이 이 모양이 되자 슬슬 지켜보던 경남고속에서도 식은땀이 흐릅니다. 경남고속은 해운대 쪽에서 수도권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원래는 동서울 해운대 노선과 안산 수원 오산 노선을 운행했으나 수요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말 당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들과 센텀시티의 건설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고 결정타로 2010년 경부선 KTX 2단계 구간을 개통하면서 동서울 울산 노선의 수요가 급감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때 일명 수요 떡상을 노린 경남고속이 해운대 터미널을 기점으로 수도권 노선을 여러 개 만듭니다. 당시 기존 터미널은 부지가 워낙 협소했기에 경남고속은 부산 기계공고 상거리 쪽에 있는 건물에서 승인기를 받는데 이게 바로 해운대 수도권 터미널입니다. 당시 경남고속은 건물 2층에서 터미널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대기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당시 승객들이 밖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주차공간도 협소했던지라 결국 2021년 수도권 터미널이 기존 영남권 터미널과 통합되고 구수도권 터미널은 현재 아예 매각이 되면서 더 이상 경남고속과 관련이 있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영남권 터미널이 넘어왔지만 이미 앞에서 말했듯 영남권 터미널은 과포화 상태였고 노선 승차 없는 공간은 부족했습니다. 거기다 수도권 승객들은 그 좁은 대기공간을 대기시키니 오히려 과거 수도권 터미널보다 호화도가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영남권 터미널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통합 2년 만에 경남고속은 영남권 터미널에서 마저 쫓겨나고 그 뒤 경남고속은 겨우겨우 중동역 2번 출구 근처에 임시 버스 정류장을 만들고 여기서 승객을 태우고 있습니다. 버스들이 노선 주차를 하고 있고 대기시설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무성하죠. 이렇게 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특히 기존 영남권 터미널에 붙은 이 안내문이 마치 해운대 터미널에 수도권 노선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폐선되었다 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수도권 노선을 예매하고 해운대 터미널에 시간이 다 돼서 왔으나 중동역 2번 출구에서 타야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결국 버스를 놓치는 사태까지 일어납니다. 심지어 인천공항 노선은 그냥 답이 없죠. 이는 지금도 현재 진행의 상태입니다. 심지어 경남고속을 내보낸 영남권 터미널도 보시다시피 아주 시설이 열악한 상태라 이곳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는 해운대 터미널이 임시 터미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정식 부지가 아니라서 땅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운명은 여전합니다. 수도권 터미널도 저 상태인지라 사실상 해운대 통합 터미널을 만들어야 하지만 해운대에서는 더 이상 유휴 부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해운대 터미널을 운영하는 해운대 고속의 송정 쪽에 있는 차고지를 터미널로 활용을 하는 방안이 있으나 배차 간격이 그야말로 파괴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외의 방법은 사실상 해운대를 벗어나야 하는 방안밖에 없죠. 여러 뉴스 기사에도 현 해운대 터미널의 상황을 다뤘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통에서 신해운대에 들어올 KTX 이후에 해운대 터미널은 설 자리가 더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여러 변화와 위기 속에서 해운대와 같이 성장한 해운대 터미널은 결국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의 말이죠. 과연 해운대 터미널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교통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니는 좀 처맞...